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당신을 며느리가 집으로 모시고 와서 밥도 해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 며느리를 죽도록 괴롭히다가 아들님이 이혼당하고 본인도 천벌을 받은 그런 그지같은 밥줘! 할배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합가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지 아들님이 이혼시킨 거지 밥 타령 할배의 개 비참한 최후. 원제 시아비가 먹던 밥을 내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벌써 어언 3개월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나 종일 일을 하다가 7시가 넘어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배고프다며 아직 옷도 안 갈아입은 나를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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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내놔! 신발 배고파 밥! 라며 개지랄하는 시아버지. 참고로 이 인간은요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으면 진짜로 죽는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의 아버지이고 어른이니까 일단은 참고 아버님 저 옷 갈아입고 씻고 난 후에 밥 차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를 굶겨 죽일 셈이냐? 당장 차려라 당장! 아! 라며 아주 그냥 사람을 못 잡아먹어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게 얼른 옷 갈아입고 밥을 하고 나면 저녁 8시 반. 참고로 집에 밥이 있든 없든 무조건 새 밥을 해야 됩니다. 매 끼니. 아니 집에 있을 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기껏 차려줘도 아이고 짜다. 이거는 다네. 야 너 이거 어디서 사왔냐 이거. 등등등. 지금 이게 저녁 밥상인지 한식 대첩 심사장인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그걸 지켜보던 남편놈. 아니 이거는 맛이 괜찮은데 아버지 왜 그래요? 라며 아주 간간이 제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 어떤 아니 아무런 위로조차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때 나에게 날아든 비수 같은 한마디. 아이고 음식 꼬라지 마라. 아이고 야 죽은 너희 애미가 이런 식으로 음식 했었냐? 아니면 살면서 엄마한테 배운 게 없는 거야 엄마요? 하긴 일찍 가버렸으니까 뭐 딱히 배운 게 있겠냐? 근데 살아있을 때도 별 볼 일 없었지? 라며 이 미친 영감 새끼가 감히 예전에 돌아가신 내 엄마를 모욕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 입에서는 이런 미친 영감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왜? 음식 맛이 알갔냐? 그럼 처먹지 마! 라는 욕설이 바로 튀어나왔으며 동시에 손으로는 영감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을 뺏었고 곧바로 싱크대로 가서 냅다 부어버렸죠. 이때 남편놈이 뭐라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너 미쳤어? 라며 쌍욕을 했던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요. 이 새끼 밥그릇도 그리고 제 밥그릇도 전부 다 싱크대에 쳐놓은 후에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역시나 마찬가지 모두 꺼내서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다 다 털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팔목을 잡고는 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소리를 했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영감놈 이건 뭐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얼굴이 완전 부풀어 오르고 시뻘개져서는 고함을 버럭버럭 야 이 미친년아 라며 쌍욕을 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잘 들어라 이 소새끼야. 나 앞으로 절대 음식 안 한다. 그러니 사 먹든 아니면 구걸을 해서 쳐 빌어 먹든 뭐든 니들끼리 알아서 처먹어라. 그리고 니 애비 말 맞다나 보고 배운 게 없는 나 같은 년이 뭐 만들 자격이나 있겠냐? 허니 이거 전부 다 버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 바로 이혼이다. 딱 이렇게 말한 후에 앞서 하던 걸 마저 했죠. 김장 김치도 버렸고요. 남편과 같이 담았던 피클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 길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선 시름시름 앓는 척을 했고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만원짜리 두 장 식탁에 놓고 회사에 왔습니다.
평소 말하는 입이랑 사상은 걸레 같은 인간이지만 자기 몸은 더럽게 챙기는 노인네니까 뭐 시켜먹든 나가서 처먹든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남편에겐 별거를 하자고 했어요. 결혼을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대신 사과를 하겠다며 자기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디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게 시아버지만 없으면 해결될 일인가? 아니죠. 나중에 저 할배 죽으면 분명히 나를 탓할 게 분명해요. 뻔하죠. 오늘따라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신발. 내 살다 살다 댓글 쓰려고 일부러 가입까지 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감히 돌아가신 내 엄마, 내 부모님 욕을 한다고? 와 이런 미친. 그래였으니 정말 정말 잘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간이 아닌 새끼는 당연히 욕을 처먹어야죠. 아니 저였다면 젓가락으로 눈깔 찔러버렸을 겁니다. 아니 밥을 못 처먹어 죽은 귀신이 쳐 달라붙었나? 옷 갈아입고 씻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지랄이야 왜? 거기다 돌아가신 내 엄마를 모욕했다. 하, 진짜 이거요. 내가 쓴이라면 저 영감 절대 살려두지 않아요. 죽여버릴 거야. 2번. 그 2만원 너무 아까워요. 저 거지같은 부자끼리 처먹든지 굶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두지 왜 준거야. 근데 쓰니 욕만 하고 너무 많이 참으셨네요. 저 같았으면 저 미친 시아버지 국그릇으로 귀싸대기 올려버렸을 겁니다. 퍽 하고 말이죠. 뒤져! 3번 부모님은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개또라이 악마 같은 노인네가 복을 지 스스로 뻥 차버렸네요. 그리고 남편도 멍청한 게 아마 지금쯤 아차 싶을 겁니다. 그래요. 저 같았어도 음식들 다 버렸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니까 잘 하신 겁니다. 추가 좋은 글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그리고 댓글에 그 돈을 왜 두고 간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식탁에 돈을 두고 온 이유는 절대 착해서가 아니고 아둔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혹시나 나중에 밥 문제로 걸고 넘어질 때를 대비 그래서 돈을 두고 나왔던 거예요. 내가 비록 밥은 안 할지언정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로 돈을 두고 나왔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리고 저렇게 돈이라도 안 놓고 가면 온 동네방네 며느리가 나 굶겨 죽인다 이러면서 개 난리칠 그런 인간인 것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뒷말 안 나오게 미리 선수 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12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그 이후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았던 저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친척집에서 바퀴벌레처럼 죽지도 않고 악으로 악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버텨왔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모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듣기 싫어서 피 터지게 공부했던 저인데 그런 제가 착해서 저런 인간에게 밥 먹으라고 돈 줬겠습니까? 주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준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큰 싸움이 났을 때 밟아 죽여버릴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낮에 족발을 쳐 드셨는지 현관 앞에 족발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잠깐 내보낸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거 그냥 뿌리쳤습니다. 너랑 할 얘기 단 일도 없고 네 애비를 어디로 보내든 이젠 끝이야. 나 너랑은 더는 같이 못 산다.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그걸 다 아는 양반이 어쩜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라면 그런 인간의 자식과 살 수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라며 제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 본인이 나가 산다며 미안하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내일 뭐 있을 곳 알아본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쓰럽지도 걱정이 되지도 않고 아니 그냥 저 스스로도 무서울 만큼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전날 그 거지같은 세월들 악착같이 버티다가 결혼하면 당연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엄마만 더 보고 싶어지고 사람이 힘듭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렇죠. 나를 욕하는 거야. 어찌어찌 참을 수 있어도 친정엄마 욕하는 거 이거 바로 눈 돌아가죠. 못 참아. 죽여버릴까. 아니 며느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아이 미친 노인네. 2번 사이다네. 사이다야. 그래서 저는 3번 읽었어요. 언니 파이팅. 3번 그렇죠. 사람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그지같은 지랄을 했을까.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밥! 당신 손으로는 절대 죽어도 안 차려 드십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었는데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큰아버지 댁에서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큰엄마가 전업주부예요. 그래 며느리가 주부면 뭐 당연히 차려드리겠죠. 근데 주부든 뭐 바깥일을 하든 어떤 며느리든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냐고 진짜. 뭐? 죽은 내 그 애미? 진짜 이거 살이 났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자기도 사람이고 부모가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 어쩜 인두껍을 쓰고 저런 악마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나저나 쓰니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워요. 그래요. 이대로 갑시다.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4번 사람 절대 안 바뀌죠. 늙으면 더욱더 안 바뀌고 그리고 저런 노인네들이 더 오래 살더군요. 어르신들은 빨리 돌아가시는데 저런 꼰대 그지 같은 늙은이는 참 오래 살아요. 평소에 욕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건가? 그렇구만. 대댓글 그건요 욕을 많이 처먹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들이라 오래 사는 겁니다. 맨날 집이 모르고 지 살 궁리는 잘하니까요. 반면 항상 배려하고 남한테 양보하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죠. 5번 이것은 영감탱이가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또 며느리가 저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요. 조금 더 억센 며느리였으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영감탱이 자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렸을 겁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진정한 후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올리면은 고정 댓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좀에만 기다려 주 있어.